네, 부동산 네트워크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참여 방법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항상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2128 85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고 또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함께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렇게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고요. 주소까지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좋은 물건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요. 서초구 잠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잠원동에 상가를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곳인지 그러면 소장님, 여기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했습니다. 이 잠원동 하게 되면 이제 신사역 쪽 주변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은 뭐 먹자상권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고요. 또 주변 지역에 직장 수요층 약간 1만여 개의 기업이 좀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몰려져 있는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간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관광상권으로 또 묶여져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주중상권과 주말상권 이 모두가 또 가능하면서 또 24시간 상권이 또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3호선, 바로 이 3호선에서 도보 약한 1분 거리에 위치했다. 약간 1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은 약간 분양 면적은 40.59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약간 19.14평방미터입니다. 이쪽 주변 지역 자체는 이 분양 물건 자체가 나오기가 상당히 좀 힘든 곳입니다. 이 강남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강남의 핵심 지역에 어떤 소액으로 좀 투자해 볼수 있는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층수로 보시게 되면 지하 8층, 지상 1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분양 물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계약금 10%, 또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또 준공 시 잔금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좀 여유 있게 좀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워낙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격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올리게 되면 또 전매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어떤 두 가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매매가 자체가 약간 7억 9천 100만 원입니다. 이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한 6천만 원이 약간 높은데 이 강남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강남 쪽 대려변 쪽 주변 지역은 평당가가 무려 약간 평균적으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양쪽 두개 동으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메디컬 센터로 현재 좀다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대지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꾸며져 있고, 이본 물건 자체가 이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가시성과 집계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북향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남향 같은 경우는 강남역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이 주변 지역 자체가 호재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본 물건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하 2층부터 상가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그다음 지상 1층으로 좀 꾸며져 있는데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하 1층이 소위 말하면 1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역을 이용하게 되면 1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1층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물건 자체는 소위 말하면 롯데월드 아시죠? 롯데월드의 시공사가 책임준공으로 본 물건을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따른 어떤 노하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물거래 접목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동선, 또 집객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고, 그중에서 이 호수 자체는 이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중에서도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임차 경쟁력으로서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역이죠. 저도 사실은 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힌다면 상당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만큼 번화한 곳이고요. 상고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 3호선 신사역에서 100m 거리랍니다. 걸어서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아주 규모가 있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올라가는 건물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그리고 독특한 게 지금 여건상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추천까지 해주셨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건물 말고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뭐 여기는 뭐 입지 여건은 뭐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강남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거리에 위치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남대로 와 접목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대로에 접목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집객력, 또 유동성, 또 가시성이 삼박자가 두루 갖춘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바로 밑에 또 논현역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에 신사역이 위치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각종 호재거리로 좀 맞물려져 있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다가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또 전매도 좀 넉넉하게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한남 IC와 또 연결이 됐고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지하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지상 자체가 공원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공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주변 지역의 또 수요층들을 또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뭐 부티코 상권이라든가 간장게장 상권이라든가 또 논현동에도 먹자 상권 이런 것이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춰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쪽 주변 지역은 관광 명소, 즉 먹자 상권과 어떤 먹자 상권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화가 현재 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관광객 수요층이 어떤 그 사계절 내내 오는 곳이 바로 이 신사역 쪽 주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상권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신사 뷰티풀 거리입니다. 또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 그 유명한 가로수길 상권과 맞물려져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바로 이 논현동 이 먹자 상권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또 본 물건지가 있는 바로 뒤편이 바로 이 간장게장 거리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이렇게 네 개의 상권이 반경 500m 범위 안에 맞물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안에 이 본 물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선이라든가 어떤 집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용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그 보시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그 직장 수요층입니다. 약 한 만 개 기업이 이 신사역과 이 논현역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직장의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100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하철로 출퇴근 하면서 직장의 수요층 자체가 약 한 100만 명이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점심 상권뿐만이 아니라 저녁 상권 또 24시간 상권까지도 모두가 가능한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가 상승이라든가 또 임대가 상승 이런 것이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도 바로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 뭐 개발 호재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신분당선입니다. 현재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현재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내후년이면 2021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2024년이면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지금 그 이런 어떤 그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지하철이 있게 되면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 유동인구를 한 번에 다 끌어들입니다. 그만큼 빨대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사역도 이에 따른 어떤 호재거리를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 위례 신사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요. 이 위례 신사선 자체가 보시게 되면 노선 자체가 강남에 있는 핵심 요지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전철이다. 근데 이게 신사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신사역을 지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2020한 6년 정도가 되면 신사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는 어떤 상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도 호재지만 사실은 그 위치에서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신사역입니다. 주변에 바로 그 가로수길 있고 뭐 논현동 먹자골목 있잖아요.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게다가 강남대로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동하는 거기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살펴드리는 이 서초구 잠원동의 상가 그 가격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면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격적인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이쪽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은 워낙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물건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간 7억 9천 1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중도금 약한 40%,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50%가 건물을 다 짓고 이제 잔금 지급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액으로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는 약한 6천만 원에 월 230만 원, 약간 수익률을 약간 4% 정도로 좀 맞춰놨는데요. 건물이 짓고 완공이 되게 되면 수익률은 약한6% 이상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지금 대출액을 좀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건물 준공 시에 이제 대출액입니다. 약한 6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금 지급이 약한 5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준공 시 대출, 즉 담보대출로 활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소액 투자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는 예상 임대가와 담보, 대출액에 대한 담보 부분을 제외하고 약한 2억 5,64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